무이자라는 돌. 대출 받아야 돼요? 주인 돌을 이어서 사는 무이자. 생존용품 세 가지를 보셨죠? 그럴싸한데? 이장이? 우와! 우와! 오! 잡았다! 보고야! 보고! 세 마리 이거 보고 아니에요? 잠깐만 나 이거 좀만 더 둬도 될 것 같은데? 맛있어. 잘 자요. 이게 뭐야? 일부러 뺀 거 아니죠? 아, 야 바람이 이렇게 찼구나. 아, 침낭 안에 진짜 따뜻했다 이거. 침낭 고르길 잘했어. 30시간 찰 때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집에 가고 싶다 이제. 아 좋다. 근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왜 여기까지 집을 나가고 그래. 여러분 부실공사는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 좋았어. 단단해. 좋아. 단단해졌어. 단단해. 이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그 어젯밤에 저기 건져놨잖아요. 건지러 가야 되는데. 자, 방어 잡으러.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샤넬 백. 오늘은 에르메스 부아킨 백으로 바꾸지. 방어를 잡으러 남해로.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여기가 이렇게 넓었나? 물이 빠지고 있어요? 다른 데 같지 않아요 또? 여기가 넓어지니까. 저기 막 녹말이라고 하는 저거? 저런 것도 이제 보이네. 오 대박! 오씨 뭐야? 물이 빠져가지고 저 섬하고 연결됐어. 오 뭔가 다른 데 온 것 같아. 여기는 우리가 못 봤던 데잖아. 잠깐만 그럼 내 그 이거 망도 물에 떠 있는 거 안 떠 있는 거 아니야? 어 뭐가 어? 저 뭐야? 안 돼! 내 저거! 어, 잠깐만. 오, 잡았다! 우와! 오! 잡았어. 잡았어. 새끼 보고 이 형제와 누군지 모를. 아, 물고기 잡혔는데 죽은 것 같아. 아, 죽지 마. 얘들아, 죽지 마. 친구야, 포기하지 마. 친구야, 포기하지 마. 슈퍼스트링스. 하나, 둘, 셋. 일어나. 얘, 근데 무슨 물고기일까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커요. 일단 가보자고. 어, 물 빠지니까 엄청 넓어 보이네 여기 또. 뭐가 하나라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못 봤던 새로운 것들이. 전복 같은 거라도 하나 나오면 좋겠다. 여기까지 물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럼 이런 데 사이사이에 뭐가.
먹었어 이미. 바지락 같은 건 없나? 있네. 말하자마자 나옴. 아, 꽃게! 이거 봐, 애기 꽃게가 나랑 나 싸우려고 그래, 나랑. 애기 꽃게, 귀엽죠? 간장게장. 오이씨야. 우와, 꽃게 월드네, 완전. 덩치 발견. 덩치 두 마리 발견. 덩치 두 마리. 너넨 꽃게랑. 오, 오, 제일 큰 꽃게 발견. 얘 봐, 얘 봐, 얘 봐. 오. 오, 얘 봐. 오, 얘 진짜 커. 얜 진짜 꽃게탕이다. 오늘은 거북송이 아니라 꽃게 요리를 해야겠는데? 오늘은 맥주 안 떠내려와요? 아씨, 피크러쉬 보고 싶다. 그립다. 와, 아니, 좀 됐어. 가자, 가자, 가자. 이것저것 많이 잡았어.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아 진짜 아씨 어제랑 달리 오늘 순탄하지가 않네. 헬프 헬프. 좋았어 씨. 아 이제 절대 안전이야 이 정도면. 좋아. 아 힘들어. 자 이제 점심을 먹겠습니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생선구이 간장게장 따라라라라 물 좀 받아올게요. 따라라라따 아 생존 스킬 좀 늘었지? 오이씨 아! 물고기는 석쇠구이 할 거예요. 진짜 얘 생선 이름 뭘까요? 와 비린내 최강이야.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하면 꽃게 생선구이.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꽃게. 이런 것이 바로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극한의 상황에서도 빙그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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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빨! 아!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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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냄새가 너무 좋아. 대박. 물고기 육즙 떨어지는 것 봐. 그 전에 나 이거 먹어보려고. 어? 무슨 맛이야? 꽃게랑. 어? 아. 지옥에서 온 물고기. 내가 그때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게 겉에가 바싹 익는 게 덜 해롭대. 다 죽는데 박테리아가. 생선 감성돔이네. 어? 진짜요? 감성돔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지금? 비싼 거 아니야? 회로 먹었어야 되는 거잖아. 된 거 같은데? 슬슬 한번 짜라란. 여러분 인서트 찍어주세요. 빨리 들어가야 돼. 지역에서 온 감성돔입니다. 와. 우와. 우와. 아, 인서트. 말했잖아요. 겉을 바싹 익혀야 된다니까. 우와. 와, 와, 이거 이렇게 조심. 진짜, 와. 와, 진짜 이럴 수가야, 이럴 수가. 너무 맛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생선구이집이 그 MBC 앞에 있는 어랑이라는 집이었는데요. 오늘부로 바뀌었어요. 와, 이 뼈를 딱 발라서 빛나는 것 봐. 아,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다. 와, 이, 어제 오늘 통틀어 뭐라도 하나 제대로 먹는 느낌이네 이제. 무슨 맛이에요? 궁금한데. 에? 궁금해하지 마요. 여기서 무인도에 떨궈 놓고 세 개만 줘 놓고서는. 아, 어디 갔어? 5초 안 지났어. 응? 다 먹은 것 같은데 나? 불리 가시 고기예요. 아, 이거 미끼로 쓸까? 또 잡을 수도 있잖아, 내가. 한맛 때문에 애들 환장하겠네. 야, 미끼 가득이다. 와, 갑자기 기운이 막 솟아. 뭔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그 힐링을 딱 얻은 느낌. 잠깐 손 좀 닦을게요. 술로 날 사랑한다고. 물 들어올 때 노정이라는 말이 있어. 간다! 아야! 물 어디까지 들어와요, 근데? 진짜? 그럼 묶어서 연결해야 되는데, 다시? 내가 어제 준비해놓은 아, 좋아. 와, 씨, 이거 진정한 강태공 아니냐, 이 정도면? 어, 나이스. 와, 이거 개 아니에요? 두부? 두부 아니야? 두부 그리게. 몽타주 같은데 이거 약간 두부가 아니라.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름 지어주세요. 무일자. 두 번째는 무이자. 세 번째는 무삼자. 무일자 멋있다. 쌓아가는 거지. 내 장갑이 차가워. 저 있다. 아니 이렇게 와, 됐다. 그거 알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문명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거. 내가 말이야, LG 건조기 만들었지. 그 유럽풍 원목 식탁 만들어줬지. 헬리녹스 텐트 쳐줬지. 식기도 만들어줬지. 어, 은철제 저 뭐 크로마츠 막 이런 거 뭐. 다음 사람들은 와서 즐기기만 하면 돼요. 여기가 여러분의 파라다이스. 아, 아우 좋다. 이제야 좀 여유롭네. 아우 심심한다. 일자야, 나 노숙자 아니다. 일자, 너는 나 다음 누가 왔으면 좋겠어? 뭐 강동원? 나는 마루왕이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이, 어. 이 산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산을 안 가봤네? 아니, 아, 뭐,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서. 뭐라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 멧돼지 잡아서 여기다가 그 수비드로 할 테니까 멧돼지 잡으러 갑시다. 뭐 먹을 게 있는지 온 김에 저기도 한번 쫙 둘러봐야겠군. 가면 멧돼지 있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닭 있고? 아씨 쥐라도 있으면 잡아먹겠어. 저 쥐 먹어본 적 있어요. 몽골에서 땅굴을 파고 사는 쥐인데 거기에 물을 한 바가지 들고 가서 그 굴에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한 2만 했던 것 같아요, 쥐가.
무슨 맛이야? 뭐 쥐 맛이겠지? 야,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오, 똑같이 생겼네. 감성돈 냄새가 나지 왜? 아, 어, 숲 길이 있네 완전히. 나무가 약간 막 자란 나무, 건방진 나무. 와, 와, 뭐 없나? 밤 같은 거라도 없나? 이 색깔이 윤기가 있는 게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못 먹는 건가? 어? 이런 게 어쩌면 산삼일 수도 있다고. 이게 이거 봐. 산삼일까? 진짜?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원래 뿌리 냄새가 이런가? 신바따! 근데 왜 신바따야? 삼바따 아니야? 산삼. 어, 뭐야 이거? 어? 도토리다! 도토리! 우리 집 일촌이다. 이야, 이 바닥 전체가 도토리네 그냥. 오, 엄청 많아. 와우. 예스. 뭐야? 뭐해 먹으려고? 도토리 묵 해 먹어야지 뭐. 뭐가 됐든 난 이걸 먹을 수 있어. 이 정도면 됐어. 도토리 묵 하러 가십시다. 오늘은 여러분 도토리 묵을 만들어 볼 거예요. 도토리야, 나와라. 얍. 또 나와라. 얍. 계속 나와라. 자, 여러분 지금부터 도토리를 만들 건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이죠. 껍질을 까는 겁니다. 도토리를 까주세요. 아, 이게 잘 안 까지는데? 아, 이게 안 까져. 아이씨, 어우, 좋았어. 도토리를 열심히 까짓게 주세요. 역시 사람은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게 돼 있어. 거의 다 했어? 자, 다음은요. 이걸 여러분 빠야 됩니다. 빠버려. 이걸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빻아주세요. 이 옛날에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믹서기 같은 걸로 했지. 나는 왜 돌로 하고 있는 거야? 안 돼, 다 튀면 안 되지. 돌 다른 거 없나? 아이씨. 어? 데이드 좋았어. 아, 확실히 동그라니까 잘 되네. 맷돌 손잡이 부분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아,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어. 이렇게! 와, 좋았어. 여기다 여러분 물을 붓는 거예요. 내 몸에도 조금 부어주고. 탈출 전 마지막 물. 잘 견뎠다, 진짜. 자, 여러분 이제 이걸 끓여요, 이렇게. 오이시크나레. 되긴 할까, 근데? 되면 진짜 대박이다. 이거 봐, 다 점성이야. 점점 점성이 생기고 있어요. 진짜로. 야, 끈적거려졌네. 진짜 확실히.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자, 이거를 저 베어 그리스가 어? 수분이 없을 때 여기다가 뭘 넣어서 이렇게 딱 짜냈거든요. 어차피 그거 내가 먹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건졌죠? 자, 이제 끓이면 돼요. 좋아. 이렇게! 좋았어. 되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꾸덕해지고 있어요. 점점 기포도 많이 생기는 거 보니까 끓는 거 같아요. 이거 봐, 이거 봐. 김 나는 거 봐, 이거. 와, 진짜 꾸덕해. 아, 눈 매워. 아니, 우리 좀 이따가 배 타고 나갈 거잖아요. 저기 방명록 같은 거 뭐 쓸 거 없나? 그 다음 사람한테 전해주기 위한 종이 한번 쓰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주면 안 돼요? 그 물품에 포함시키지 말고 이거 표류 일지 같은 거? 그리고 내가 다음에 올 사람한테 뭐라도 남겨줘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나가기 직전에 한번 드릴게요. 오케이. 된 거 같은데? 된 거 같아 이제. 어우, 된 거 같은데요? 충분히 끈적거리는데? 아, 저 이거 굳는 동안 편지 좀 쓸게요. 아이씨야.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물건을 집지 않길 바란다라고 써야겠다. 당신이 이 편지를 본다면 아마 내가 이뤄놓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경험할 것이다. 부디 냄비는 선택하지 않기를, 라이터를 꼭 선택하시길. 바다를 바라보고 오른쪽 바다 쪽에 통발을 던지면 감성돔이 나오고 바위에는 거북손이 있을 것이다. 산에는 도토리가 있으니 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일자를 두고 갈 테니 친구라 생각하고 잘 지내주십시오. 무일자여서 일자입니다. 당신이 무이자가 될 것입니다. 추신, 이건 산삼일까? 왔다! 왔다! 난 간다. 맞다, 도토리 먹. 아, 안 굳었는데? 뭐야 이거? 근데 겉엔 굳어가. 어? 난 갑니다. 내가 가기 전에 무이자로 삼행시하고 갈게요. 무일자 말고 무이자. 아, 무일자. 무린도를 개척하러 왔습니다. 일생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휴가를 겪어본 건 처음이네요. 자, 자 이제 집에 가자! 아니 근데 잠깐만, 누구 더 안 오나? 오늘은 여기가 최고입니다. 어? 저긴가? 뭐야? 갑자기 운명이 생겼다. 여기 뭐 있어? 생존 일지. 생존 일지가 있어. 이건 산삼일까? 산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앞에 왔던 사람 바보 아니에요? 고등 먹을 때 해감 잘하세요. 잠깐만, 장섭 씨다. 장섭 씨. 나 사인 찢어갈래.